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희락은 문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쁘리, 즐거울라, 희락. 그런데 영적인 희락은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마음에 맺히면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희락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락이라 이 말입니다. 희락은 자신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육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한때는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육의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요. 그래서 육의 속성은 남아있는 한 항상 내 생각과 안 맞을 때나 또 어떤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힘들어지고 또 슬퍼지고, 그래서 빨리 그 육의 속성을 뽑아내버려야 영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사랑을 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육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에서 육을 벗어나갈수록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항상 기뻐하려면 범사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실 때라야 우리도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쁨이 오죠. 성령의 감동함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진리로 변화되어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심히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는 거, 빛 가운데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로,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쁨과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육으로도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씨를 심고 거두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축복의 소식이 항상 넘쳐나고요. 만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알지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책망할 것을 찾아야 돼. 내가 책망할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지 않나 찾아서 회개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지요. 그러면 점점 더 감사와 기쁨이 커지고 마침내는 희락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됩니다.